이게 저기 길입니다. 길이삭이 지금 10월 중순에 심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중순 한세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보리 때좀 태우고요. 보리 농사 짓고서 이제 길이를 심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마음도 좀쉴겸 길이밭에 나와봤습니다. 길이도 밟으면서 좀 이제 잘 자라라고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길이 농사는 뭐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길이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늘은 엄청나게 파랗습니다. 여기는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에 전부 다 길이 심었습니다. 그냥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열이나 돼서 좋아했는데 가족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다섯입니다. 오행입니다. 오행. 여기 길이 심은 데는 안전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와서 여기는 농사짓기가 좀 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풀들이 많이 나서 조금 지나면은 풀을 매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를 뭐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길이를 심었으니까요. 또 우리미를 한번 심어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또 미리 신청해가지고 쌀이랑 우리미를 해서 우리 이제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미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